힘센 여자 강남순 사회.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던 남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고 폭발로 인해 추락하는데 엄마 황금주가 구해준다. 좋은 일에만 힘을 써야 한다며 나쁜 일에 쓰면 초능력이 사라진다는 황금주. 아빠와 쌍둥이 동생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몽골의 양부모님께 전화해서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남순. 황금주는 남순을 키워준 몽골 양부모에게 선물로 빌딩을 지어주려 한다. 노숙 커플에게 남순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황금주에게 현찰 2억씩 받는다. 희식은 신종 마약 수사가 진전이 없다. 마약 때문에 숨진 이의 집에서 마스크를 발견한다. 물과 닿으면 녹아서 마약만 남는다고 설명했는데 팀장이 맞받다가 반응을 보인다. 황금주는 딸의 짐을 가지러 희식의 집에 들린 후 원하는 거 뭐든 말해보라 한다. 마약 수사 중인데 최종 빌런 잡는 게 원하는 거란 얘기라는 강희식. 돈봉투를 건네려는 순간 들어온 희식의 엄마가 스폰인 거냐며 오해했으나 황금주는 다음에 보자며 자리를 뜬다. 나중에 황금주는 오플렌티아로부터 두고에 마약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희식에게도 익명으로 제보해준다. 잠복 수사를 결심하는 강희식. 남순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지켜준다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던 희식. 함께 밥 먹자고 해서 갔다가 한껏 꾸민 남순을 보고 더욱 끌리게 된다. 희식이 잠복 수사할 거라 연락 안 될지 모른다고 하자 남순이도 돕겠다며 같이 하기로 한다. 두고코인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발표하는 류시오. 아시아 최대 규모 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배달원을 대대적으로 채용한다. 비행기를 맨손으로 멈추게 만든 남순을 만나길 기다리는 류시오. 두고 택배기사 자리에 지원한 남순과 희식은 바로 채용된다. 밤마다 몰래 물류창고를 수사하는 남순과 희식. 여기에 남순이를 사칭했다가 도망간 화자도 근무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마약 조직과 남순이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